네,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으니까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으면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후 3년 반에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중간에 이제 누가 나타난다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여기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도록 하고 또 666 표를 이제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굉장히 이제 이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 환란의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물론 여기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만은 다 죽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이제 보호해 주세요. 거의. 그때 이제 이런 어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지난 시간에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이 공중에 임하셨어요. 그 공중 재림이라. 그래가지고 익은 곡식을 먼저 추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알곡 성도를 이제 그 영혼이 알곡이 된 성도들을 거두는 추수의 이제 이건 알곡 추수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 공중에 이제 여기 오셔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이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절하라고 할 때 이걸 안 하고 견디고 666표를 안 받고 이걸 견딘 그러면서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알곡 신자가 되었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그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들림받았다 휴거했다는 그래가지고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얻으니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지금까지 그 교회의 사업 가운데서 굉장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냐면 교회 시대예요. 이 지금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니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시작되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절대 이때 휴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요한에게 올라오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요한에게 이제 천국으로 올라오라 했던 것인데 교회를 다 데려가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절대 휴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 여기 끝나갈 때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여기 첫 열매 휴거가 한번 있다고 했어요. 첫 열매. 그 얼마에 14만 얼마요? 4천 명이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휴거가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라 자신을 경배하라 666표를 받으라 이 기간을 통과하고 얼마 있어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익은 곡식과 같은 알곡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이제 이 알곡 추수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포도의 추수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곡식 가운데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그러니까 곡식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곡식 가운데서 알곡이 안 되고 이제 뭐 환란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못 이겨가지고 알곡이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곡식 가운데서 제대로 익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는 아예 뭐라고 했어요? 이건 불신자 마귀의 자녀예요. 아예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구원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해요. 근데 지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어때요? 알곡을 곡식 가운데서 익은 것들을 추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영원히 알곡이 된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손에 보면 에이리안 낫이 달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나와서 불을 또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제단으로부터 이 천사가 또 이렇게 에이리안 낫을 가진 이 뭐냐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에이리안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네 에이리안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는 거야. 포도가 다 익었다고. 그러니까 이 에이리안 낫을 가진 천사가 그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틀에 이제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성 밖에서 막 밟히더니 그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게 피가 얼마나 이제 멀리 퍼졌냐면 1600스타디온 320km 정도나 되는 그리만큼 피가 말굴레가 뭐예요? 말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 말의 그 머리에다가 굴레를 씌우잖아요. 이걸 이제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정도로 높이만큼 피가 차가지고 320km가 흘러갔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육이 일어났는가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알곡 추수가 있고 난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의 추수에 대해서 악인의 추수 이 추수를 포도송이의 추수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악인의 이 추수, 이 심판의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일 먼저 14장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이리안 낫을 가졌더라 그랬죠. 성전에서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에이리안 낫을 가지고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이 에이리안 낫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악인들을 그 심판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밭에 씨 뿌리는 비유, 뭐 또 귀한 진주를 구하는 거,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 좋은 물고기는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는 거, 뭐 겨자씨 비유 등등 이렇게 일곱 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은유는 인자요. 이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 계속 보겠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라고요? 아들들이라고 했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이게 마귀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은
천국의 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가라지는 뭐예요? 이 불신자 악인 마귀의 자녀를 말한대. 쭉정이는 믿다가 어떻게 돼요? 곡식이 됐는데 알곡이 못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이런 사람이 쭉정인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겠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추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추수를 한다겠죠. 천사를 보내서. 마태복음 이게 24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천사를 보내서 추수를 하는데 가라지는 뭐래? 악한 자 아들들아, 그걸 거두어 가지고 불에다 어떻게 되냐? 던져서 살라버린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고 또 불을 다스리는 또 천사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처음에는 알곡 성도들을 거두어드리고 난 다음에 대환란일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심판의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라겠죠. 그래서 악인들을 거두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나왔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18절 거기 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예리한 낫 가진 천사였죠. 성전은 큰 음성으로 불러있는데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하죠. 여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제단으로만 나왔어요. 그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불로 어떻게 돼요? 가라지를 뭐 하기 위해서? 불태워버리게 살라버리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뭐로 심판을 했어요? 노아 시대?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겠어요? 다시 18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간 자를 향해 그랬죠.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제단. 그럼 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나중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 일곱 인재앙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죠?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이라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기억 안 나요? 붉은 말이 나왔죠? 그거는 뭐를 의미한다? 큰 칼을 가지고 칼 찬자가 나왔잖아요. 붉은 말. 어마어마한 살육, 전쟁이 있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났죠. 저울을 들고. 이거는 엄청난 기근, 식량난이 오게 된다. 이걸 의미했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알면 앞으로 막 식량을 지금 우리가 막 논에다도 태양광하고 이런 거 하는데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이런 어떤 지구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자연 재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지만은 천재지변 이게 식량난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셉과 같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식량이 풍부할 때 이걸 막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식량을 많이 좀 비축을 해가지고 놔야 되는데 이제 비축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식량 비축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이런 그 흉년이 들거나 어떤 그런 일기가 어떤 좋지 않거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곡식이 많이 나오던 데서 안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식량난이 일어나죠. 그 성경에 보면 그게 오잖아요. 미리 그런 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제 세 번째가 검은 말, 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요. 이렇게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봐야 밀 한 대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럴 때니까 뭐예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칼과 기근과 거기에 보면은 사망, 이게 전염병.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칼로 전쟁으로도 사망,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진으로 해가지고,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요한계시록 9장,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자, 다섯째 인 때, 요한계시록 6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죠.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뭐를 하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냐면은 제단이 나온 거. 그리고 그 제단 밑에서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박해한 그런 사람들을 언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심판해 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너희 좀 잠시 쉬어라. 그러면서 너희 동무들도 순교해가지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자신을 경배하라 우상숭배 안 하면 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죽인다겠죠.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의 수가 이제 여기 찬 거예요. 찼어. 그러니까 제단에서 뭐가 나왔어요? 천사가 나왔죠. 뭘 하기 위해서 제단에서부터 천사가 왔어요? 이 그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핍박한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악인들을 심판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막 그 뭐 순교 죽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신다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이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때. 근데 그런 그 순교자들의 탄원, 제단 앞 밑에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불을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안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에리안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먼저 성전에서 나왔던 에리안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네 에리안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겠죠. 이 땅의 포도송이가 뭐냐? 땅의 이 포도송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인 거야. 악인들. 악인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이 땅에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그걸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포도송이는 악인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불신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불경건한 자, 이단에 속한 자, 이방 종교에 빠진 자, 악한 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 믿다가 타락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제가 이건 첫째, 이 이제 포도송이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뭐 어떤 사람이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막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불경건한 자. 예, 불경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성도나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네. 다른 데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지금 보면요, 신학 교수라는 것들이, 목사라는 것들이요, 종교 다원주의를 해가지고, 아, 다른 데도 구원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종교도 다 어디 있는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겠어요? 마귀 종이지. 아니, 예수의 십자가 피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믿다가 타락한 사람, 예, 타락한 사람, 뭐 이런 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도송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 예리한 낫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추수를 해.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땅의 포도송이,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이 이제 그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 이게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이들을 거두어서 그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악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아주 악이 극에 달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런 말씀이에요.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포도송이가 이것, 포도송이의 포도가 익었다. 이것은 이 악인들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됐으니 천사에게 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 이들을 이제 거두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서 이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쪽에 거기서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포도를 농부가 수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고 그걸 지근지근 밟아. 예. 그런 이제 너무 많을 때는 막 구덩이를 이렇게 한다 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넣어놓고 그 구덩이 같은 돌로 된 이런 큰 구덩이 같은 거기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들이밟은다고 그래. 그 여기 보면은 지금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 포도를 어떻게 돼요?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으라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예, 거기다 이제 넣으라고 그랬죠. 그걸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근지근
아주 하나님께서 이게 포도송이를 넣어가지고 포도즙을 내게 해서 밟으듯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걸 이제 하나 보겠어요.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 보면 너는 낯을 써서 곡식을 거두라. 포도가 익었어요. 와서 그것을 밟으라겠죠.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포도 수확하는 것처럼 수확해서 심판하신다. 이거를 요엘서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진가? 자, 14장 20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랬죠. 어디서요? 성 밖에서. 성 안에서가 아니라,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측량을, 성전을 측량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라겠죠.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안전한데 심판을 안 받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성 안에서 심판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이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간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지만 하나님의 성을 떠나서 죄악의 도성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자, 로마서 여러분 8장 한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럼 자,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 물론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심판하실 때 근데 어떻게 심판하신가? 다시 여러분 14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보면은 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 농부가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던져서 지근지근 밟은다겠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 추수한 영혼들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지근지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잔인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니라.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계속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연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냐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집틀을 밟았는데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게 이루어진가를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네 의복이 다 더럽혀졌느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말이 너를 구원하며 내 분이 너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이제 보면 6절은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어떻게 돼요?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 포도주 이렇게 포도송이를 추수해가지고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틀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 틀에서 밟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미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친근한 거. 거기는 포도가 많이 나니까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내려면은 그걸 포도 틀에다 넣어서 밟아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할 때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추수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짓밟고 그걸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지금 두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죽을까? 다시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죠. 좀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굴레라는 것은 말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굴레를 씌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지 마음대로 못하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말의 머리에다 굴레를 씌워요. 그럼 말이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이게 높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피가 이렇게 찼는데 그 높이로 찼는데 이게 어떻게 1600스타디온 조금 전에 말 1스타디온이 192m인데 약 320km 정도나 되는 이 높이로 해가지고 한 320km 정도 피가 흥건해가지고 고여서 그게 여러분 흘러갔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고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를 흘리고 죽게 될지 무시무시한 그런 살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을 내릴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건하게 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이 경배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기를 경배하라, 우상을 경배하라, 또 666표를 받으라 할 때 이때 막 순교한 사람도 있네, 참고 견딘 사람들은, 알곡이 된 사람들은 여기서 휴거가 된다겠죠? 다 휴거가 된 것이 하나. 휴거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666표를 받고 이런 사람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알곡이 못된 사람은 나머지 기간 동안, 긴 기간은 아닌데 이 기간 동안 환란의 기간을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또 휴거가 있는데 한번 이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때까지 견뎌. 만약에 여기서 666표를 받아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무서운 여기서 알곡 추수 끝난 다음에 심판할 때 엄청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여기서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뭐 적그리스도 이게 7년 대환란이 안 되면 좋지만은 지금 막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아직까지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지금 인을 떼고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종말에 뭐 이런 어떤 그 이런 것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몇째 인을 뗐다 어쨌나 막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 절대로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안 돼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매일매일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다라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것은 뭐하고 거기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게 사상에 꽂혀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못 살아요. 아니 200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뭐 심지어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 아니지만 결혼하는 게 좋다겠어요? 안 하는 게 좋다겠어요?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겠죠? 예? 결혼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서 결혼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건 바울이 틀렸어. 그러잖아요. 그 아무리 위대한 사도여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보세요. 뭐 로마서 정말 중요한 말씀. 다 에베소 뭐 이런 거 다 모든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정말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해. 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의. 그러죠? 사도들이 한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안 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에 가신 다음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것을 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지도해야 될 때 가르쳐야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뭐예요? 복음. 이렇게 뭐 고린도 전후서도 되고 에베소서도 되고 이런 성경이 됐죠. 로마서도 되고. 근데 이것은 비중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산상수훈과는 비교가 안 돼.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건 어떻게 돼요?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했죠.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 주님이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엄청난 이런 어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성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악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믿는 자들에게 너의 알곡 추수,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말 굴레까지 피가 해가지고 320kg가 됐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살륙과 무서운 심판이 있겠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다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뭐예요? 참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 하나도 안 남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하나님 욕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손 좀 봐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 뭐 별짓 다 해도 어떻게 돼요? 하,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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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자,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의 약속이 근데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아무도 그것 이유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 기나긴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루가 천년 같다 그건 어떻게 돼요? 일할 때 시간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왜 일이 길어?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고 싶은 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세요. 천년을 심판할 자들을 그 긴 기간 하루처럼 참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기는 어떻게 돼요? 빨리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얼마나 막 그 날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것을 주님은 참고 또 참고 참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연애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니 언제 몇 시간 있다 아니면 며칠 있다 만나기로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이렇게 네 지금 주님이 악인에 대해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만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참고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덟 사람만 구원받고 다 죽었어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노아의 가족 몇 사람만 도망쳐 나와가지고 살았잖아요. 천사가 끄집어내서. 나머지 다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다가 인내가 끝나면 이렇게 무서워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죄를 짓고 잘못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러 돌이키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또 하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을 시켜.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한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한테 막 종살이 하게 만들고 막 계속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왜 그럼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 없다. 우리 담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별일 없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참다가 한 번 하니까 돼. 그 세계적인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어. 애굽은 다시 강성하게 되는 미약한 나라가 되랴.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다시 이제 나라를 회복했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옛날에 그 명성 강하던 그런 나라가 못 돼서 강한 나라가 못 되고 미약한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돼 있어. 예, 에스겔 3번 바벨론 제국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인데 어때요? 그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있다가 쳐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멸망. 이렇게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5절 말씀 그거 한번 놔둬보세요. 5절 너희에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98년도에 7월 24일 한 1년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7월 25일 이제 그래가지고 토요일인데 항상 토요일이면 제가 저기 중동포 그쪽에 있는 왕산 갈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거기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말씀을 제게 영감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24일날 그런 체험을 하고 25일날 주님 오늘 왕산 갈릴리 기도원 갈까요? 그랬더니 가지 말아라 그래요. 저한테 음성이 딱 들려와요. 그 전에는 뭐 이런 일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 24일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 내일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내일 무슨 설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할 말을 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한테 그랬죠. 아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내일 무슨 설교를 할지 본문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걱정하지 말았는데 왜 너 걱정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 내가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니까 주님이 그러니 너 성경에 뭐라 그랬냐? 성령이 구시할 말을 준다고 걱정하지 말아 했잖냐. 아, 성령이 구시할 말을 준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문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제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너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5절을 찾아 읽어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3장 5절을 딱 보니까 돼.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딱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는 더 뭐라고 못하잖아요. 이 말씀 있기만 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 거라고 있기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이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주여 찬송하고 있는데 강단 이 뒤에 없잖아요. 주여 왜? 이 성경 구절 읽기만 하면 말씀 준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잡히니까. 그다 그날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해서 제가 이제 일어났더니 위에서 하나님의 영 이제 그
뭉개구름 같이 막 그게 막 쫙 내려오더니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치우더라고. 그리고 자물쇠를 딱 채우는 갔더니 이 성경 구절을 읽지도 못했어요. 이야, 그냥 그때부터 내 자유의지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날 막 회개가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11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들여지면서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라 이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를 지낼 때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 저것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제사 지낸다는 피를 뿌려가지고 하게 이렇게 만들까 이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어쩌면 뭐 18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우리가 모르는데 되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의 벌을 내가지고 그래도 저것들 죽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씀해요? 그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에다 그 제단의 피를 섞어서 그 할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또 저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가 많아서 멸망을 하고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아무리 흉악한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회개예요. 그런데 어떤 그 구원파 같은 데 이런 데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그럼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돼요? 회개를 안 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를 한 것만 용서받아. 그렇죠? 회개 안 한 것을 주님이 어디 용서해 주신다 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용서받지, 잘못했으면 안 하는 것도 용서해 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위한 회개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번 잘못해가지고 죄 한번 지으면은 막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 금방. 한 번에 그냥. 이것들이 막 지옥에 가려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해. 거기 교회 한 사람 보면요. 얼굴에가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없이 항상 불안해. 뭐, 어이구, 이제는 죄지면 어쩌지? 죄지면 지옥인데? 막, 천국 지옥에 왔다 갔다 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회개는 딱 일생에 한 번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 이게 아니구나 알고 깨닫고 내가 그것을 죄악된 길에 잘못된 길에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온 거, 이게 뭐냐면 이걸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해요. 이거는 한 번이요 평생에.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다 또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라겠죠. 그런데 이런 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 예수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요? 회개를 안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진실하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한 여러분 이 삶의 방향 전환이 안 이루어졌으면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나? 아직도 육신이 있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또 마귀가 유혹하니까 거기 넘어져서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 자꾸 어떻게 돼요?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빨리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시간표는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점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철저히 여러분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천계 기상은 이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신 내용이 있죠. 아, 날이 붉으면은 뭐 좋겠구나 또 어떻게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다 이제 날씨가 보고 그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돌아간 걸 보면서도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고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자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 그러니까 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뭐가 많다? 시험이 많다 했잖아요. 진짜 시험이. 그럼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짓고 내가 지옥 가고 싶다, 내가 주님 배반하고 싶다, 내가 육룡을 펴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내가 일부러 시험에 들려고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시험에 들고 이런 시험에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그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망의 잠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될 때 지금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은 깨어 있는 사람과 깨어 있지 않는 사람 딱 갈라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19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그런 목회자와 영적인 목회자, 여러분 이런 게 다 표가 나요. 표가 나. 응? 어떻게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게 다 표가 나. 하나님 중심인가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다 표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정말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지금 밤이 깊다는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낮이 가까웠던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계속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여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건 뭐냐,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이런 걸 따라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는지 이제 한 곳만 성경을 읽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야.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누가 조심하라 이런 말 안 해도 스스로 내가 근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내가 깨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방탕한 생활,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신앙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 육신적인 것에 이런 관심을 너희가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 뭐 안일하게 나태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신앙에서 그런 쪽으로 뺏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일곱 인 재앙 또 일곱 나팔이 이제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 나타나기 전에 한번 휴거가 있다. 14만 4천 명 이기는 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자기를 숭배하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그 전에 이미 나타나요. 이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을 이 전부터 나타나.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몰라. 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숭배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자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다 죽이는 것. 그리고 666표를 받으라고,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고. 이 엄청난 이때는 이제 시련의 때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돼. 그러면은 뭐가 있다고? 알곡 추수가 있다고. 주님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에 포도송이 심판, 추수, 악인의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때 만약에 666표를 받은 사람, 타락한 사람, 배교한 사람, 죽정이 막 이런 사람들도 함께 여러분 심판을, 엄청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마지막 때에 이 죄악된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보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14만 4천이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은 안 되면 이때 들어가야 되고, 이때 영혼이 알곡이 못 되고 못 익으면은 끝까지 또 견뎌야죠. 왜?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뭐예요?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여기서 해봐야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막 본격적인 바퀴가 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다 해도 42달 3년 반밖에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니 여기서 내가 믿음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달려. 여기서 순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곧 여기 주님 재림한 천년왕국 이런 여기서 왕노릇 한다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이때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여튼 뭐 세상에 좀 더 살려고 아니면 세상에 뭐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니까 막 포도송이 심판이 어마무지하구나 이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야 두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이 심판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